조리 설치하면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우. 안녕하세요, 김부로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거의 지금 마지막 유튜브를 찍고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봄 되면 본격적으로 또 촬영할 겁니다. 자, 완전히 컨셉을 완전히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조금 더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인사드린 이유는, 저번에 제가 여기 한번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 텐트 해가지고 아킬라 한번 그때 그 영상으로 담은 적 있어요. 요번에 초코 브라운이 아니고 웜그레이 색상 아킬라가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오늘 피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도 간단하게 하는 모습도 담아볼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샘플입니다. 샘플이다 보니까 뭐 협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필드 테스트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직접 오늘 제하고 같이 요 캠으로 있는 리멤버 동생하고 같이 왔어요. 요 울산에 더 알프스 야영장인데 여기 왔어요. 지자체 캠핑장 왔어요. 평일날 왔어요. 요 데크 존에 이제 설치를 하고, 데크가 굉장히 커요. 데크가 굉장히 큰데 여기다가 설치하고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 그런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둘이 설치하면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폴 때도 긴 거 두 개에 C폴을 넣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거 보조폴 하나 지으면 끝납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초보 입문용이나 초보들한테 굉장히 좋은 텐트가 바로 이 아킬라예요. 폴라리스 아킬라. 이게 가성비도 좋고, 원단 스펙이나 이런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좋다 보니까 커플용이나 3, 4인 가족이 취침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전실 공간이 협소해요.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업라이트 불 세워가지고 뭐 약간 좀 전실을 확장해가 사용해도 되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굉장히 설치가 편한 텐트, 그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까지 할게요. 뭐 이너 설치하고 요 팩다운하고, 이런 데크에는 이런 오징어 팩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요 데크로 손상 안 시키고 하니까 이런 오징어 팩이 좀 좋습니다. 보증력도 좋고. 보이십니까? 자, 전실 공간 한번 보이시죠? 전실 공간. 자, 전실 공간이 여기부터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2m 한 3, 40 정도가 전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놓고 간단하게 하면 4인이 의자 놓고 4인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팅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커플용이나 아니면 이너를 빼버리고 셀트로 4인 가족이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너 한번 볼게요, 이너. 이너 요 보시면 뭐 전기 NF 두 군데 있어요. 양쪽에 두 군데 있고, 메쉬하고 스킨하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자, 이너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본체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 이너가 굉장히 넓어요. 한번 누워 볼게요. 제가 이렇게 누우면 돼요. 이렇게 제가 키가 185거든요 185인데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눕게 되면 널널하죠. 한 성인이 한 3명 정도, 아이들이 있다면 4명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사면이 통 환기창으로 되어 있죠. 그 여름에는 막 그냥 이건 4군데 다 열고 메쉬로만 해놔도 벌레 안 들어오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는 한번 보셨고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뭐
스펙을 갖추고 이 정도 설치 편하다면 뭐 여러분들 처음에 막 입문하거나 초보 캠퍼분들이 텐트 선택에 있어 가지고 뭐 추천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바퀴 한번 잘 돌아볼게요. 보셨죠 여러분? 그 일단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요즘 아이보리 감성 유행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초코 브라운 좀 짙은색보다는 이 원그레이가 약간 감성적인 분위기를 내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날은 너무 덥습니다. 야 이제 봄이야 봄. 이제 점점 좀 있어 이제 뭐 입춘 지나고 나니까 날이 조금 좋아지는데 이제 봄 될 것 같아. 이제 야외 세팅하려고. 자, 저 해가 어둡기 전에 일단 뭐 이 샘플이라서 아킬라가 이게 업라이트 볼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원래 업라이트 볼 때 세우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업라이트 볼 데가 없어가지고 날은 그렇게 추운 건 아니라서 코가 벌근데 씨 안 춥다 한다. 추운 건 아니라서 집 밖에서 일단 좀 음식 좀 해먹고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먹방도 좀 보여달라 하도 그래가지고 고기 먹방도 한번 보여주려고. 야, 이 벌써 따뜻하다. 씨. 아, 고기 못 따는데. 고기 가요. 조심해라. 네. 야, 이 고기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이쪽으로 가야죠. 야, 이 기분으로 가야지. 뭐? 아, 야. 네. 그래.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입니다. 오늘 막 1박 2일인데 막 오늘 먹방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막 한번 막 물 때까지 먹어보려고 브라더님들이 끓인 먹방을 원하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
이거 찍기 좋아. 아, 찍기 좋다 이거. 아, 이거 형이 형 자, 여러분. 오늘 막 실컷만 능택해 먹방도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고구마를 먹고 이제 잘라고요. 지금 요 보시면 알킬라 실내 한번 대충 보이시죠? 커플이 사용하기는 참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니멀로 세팅해가지고. 자, 여러분. 저는 고구마 하나 먹고 이제 오늘 첫날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양풍에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철수하려고. 온몸에 삭실이 다 쑤신. 아, 어제 너무 크, 우리 큰일 했다 아닙니까? 게임 한다고 막 둘이서 막.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자,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 오늘 뭐 늑대 캠으로 1박 2일 보냈는데 뭐 먹는 거 하고 그만 할 거예요. 어, 그거. 둘이서 게임 하고 이거 좀 찍기 좋아. 아, 찍기 좋다 이거. 뭐 이렇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캠핑이? 자, 여러분 아시죠? 올해부터 제가 조금 봄 되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뵐 예정입니다.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찐 우리 브라더님도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1박 2일 동안 보낸 요 아킬라 텐트 금액적으로 그 금액적으로 부담 없고 설치 편하고 둘이서 5만원 설치했어요. 뭐 인허까지 하고 그러면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원단 스펙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적당한 스펙에 그런 제품을 찾고 있다면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